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다른 할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 준비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준비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준비, 초보자들의 준비, 그 다음에 초보자를 넘어선, 중수, 예, 중수의 준비, 그 다음에 상수의 준비, 그 다음에, 초고수까지 있다면, 예, 초고수의 준비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초보자분들에게 준비란, 그죠? 자, 준비. 이거죠, 그죠? 예, 라켓을 잡고, 그 다음에 스플릿 스텝을 할 수 있는 준비. 그죠? 하다가, 그죠? 스플릿 이후에 나가는 여기를 준비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준비! 그죠? 하나! 그죠? 근데, 조금 더 공을, 테니스를 잘 치려면, 우리 상급자들이나 중수부터는 이 준비라는 것이 초보자들의 준비와는 좀 다른 개념이 돼야 됩니다. 예, 준비. 당연히, 우리 중급자부터, 이 중급자 위로의 수준부터는 준비는 당연히 이게 스플릿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면 상대방에 의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친 공에 의한 준비, 상대방에 의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네, 그 말이 뭐냐면 자 중수 이상이 되면 공의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시기죠, 그죠? 좌우 코너가 앞뒤 코너기 이제 앞뒤로 길이 조절이 가능한 이제 그 수준을 보고 이제 중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는 컨트롤에다가 이제 힘을 실어 보내는 파워를 실어 보낼 수 있는 이제 수준이 상수고 초고수의 수준은 좀 더 이제 포핸드, 백핸드, 발리, 스매싱, 서브 뭐 이 모든 장르에서 그런 게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게임 운영까지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장단점과 뭐 이런 걸, 게임, 우리가 기술적인 이외의 부분까지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초고수라고 표현을 이제 합니다, 저는. 네. 거기서 우리가 중수 이후부터는 이제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시기부터는 이제 내가 친 공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죠, 그죠? 내가 어느 정도 여기로 치면은 여기로 간다죠, 그죠? 좀 더, 초보자들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그죠? 근데 그렇게 갔을 때에 내가 벌써 칠 때부터의 이 공을 치고 나서 어느 부분을 자리 이동을 하고 그죠? 어떤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왜? 내가 공을 짧게 놨을 때는 그죠? 짧게 놨을 때는 상대방이 어디로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죠? 내가 이쪽에 저 복싱 라인 끝으로 외곽으로 각도를 줬을 때는 어디로 올 것이다 라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중수 이후부터는. 근데 우리 중수에 계시는 분들도 게임을 하다가 시합을 하다가 굉장히 버벅대는 부분이 많아요. 옆에서 이제 훈수를 듣죠. 준비를 왜 안 하냐. 근데 그게 그런 분들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진짜 초보자들의 준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조금만 내가 친 공에 의한 준비를 하다 보면 내가 왼쪽으로 사이드로 왼쪽 사이드로 그죠? 왼쪽 사이드로 공을 치면 왼쪽으로 반발 한 발을 움직이는 게 보통 상급자가 생각하는 준비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을 베이스라인 길게 찌르고 나서는 그죠? 찌르고 나서 상대방이 이 로브의 면을 가지고 공을 치는 것인가 아니면 드라이브의 면을 가지고 치는 것인가에 대한 준비. 그죠? 내가 발리를, 네트플레이에서 발리를 베이스라인까지 길게 넣는데 상대방이 슬라이스맨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스매싱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겠죠. 그죠? 저 베이스라인 뒤에서 슬라이스를 잡았다. 그죠?
슬라이스맨 이렇게 잡으면 로브에 대한 확률이 많죠. 그러면 내가 발리를 길게 하고 상대방의 모션을 보면서의 이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중수 이후부터는. 근데 그런 분들도 발리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각도를 주든 계속 그 자리에서만 그죠 준비를 이어 나간다면 아직도 초보자의 준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제가 발리 네트플레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시범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발리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내가 친 공에서 준비를 이어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예. 자, 우리 또 도움 주시는 또 레드몽키니 인사 마시죠. 자,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스트로크에서 발리를 이제 이렇게 이어나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각도를 줬어요. 왜 안 뛰어요? 다시, 자, 각도를 줍니다, 그죠? 자, 저기 복싱 라인을 이렇게 각도를 주고, 이렇게 각도를 주고 나서는 이 자리를 선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죠? 왜냐면, 저기, 복싱 라인은 저기 저런 각에서, 이, 다운드라인이 제일 짧고, 그죠? 거리상, 다운드라인이 제일 짧고, 그 다음에 센터, 그 다음에 여기 앵글 각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저기 각에서 앵글 각을 칠 수 있는 샷의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저기서 이 각을 빠르게 친다면 이 복싱 라인 밖으로 아웃이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먼저 이 짧은 코스에 대해서 저기서 스트로크와의 짧은 거리부터 먼저 예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자리 이동, 선점이.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랠리 도중에 여기서 각도를 한번 주면 여기 붙어서 바로 여기 피니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선점을 못하잖아요. 봐요. 그래서 공을 치고 하는데도 계속 이 자리에 있다면 공이 내가 이 공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줄어들어요. 그죠? 자, 내가 친 공에 의한 선점과 이렇게 피니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저렇게 잘 쳐놓고, 그죠? 잘 쳐놓고 가만히 이 자리만 지키면 나중에 센터 비어요. 그죠? 이런 건 중수 이후 상급자들의 준비가 아닌 거죠. 근데 상급자도 그렇고 뭐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미약한 선수들 진짜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공이 오는 길을 안다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약해서, 어설픈 플레이를 하는 상급자와 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내가 공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작이, 이런 준비가 너무, 밋밋하지 않았나.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공을 치고 나서 이 반발, 그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이 반발의 중요성이 나중에는 공이 안 닿을 것을 닿게 해줘요. 그죠? 이 반발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런 강의, 내가 친 공에 의한 준비, 그죠? 상대방 모션에 의한 준비, 그죠? 상대방 모션, 자, 상대방이 슬라이스 잡고 들어오는데, 이 공을, 이렇게 슬라이스 잡고 베이스라인에 길게 들어오는 걸 슬라이스 잡는데, 이거를 밑으로 앞으로 붙는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죠? 베이스라인에 길게 공이 들어간 상황에서 슬라이스 면을 잡는다면, 로브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상대방 공을 예측하는, 상대방을 모션을 읽는 그런 준비가 상급자와 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 공만 잘 친다고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